안녕하십니까.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즘 또 하나를 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 거 그잖아요. 설정된 시간 동안, 전자 접촉기가 동작돼서, 뭐, 그 전에 하나 만들었던 양수기를 제어할 수 있는, 양수기의 설정된 시간 동안 동작시킬 수 있는, 그걸 만들다 보니까, 타이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타이머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갑자기 자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다 이제 장착할 타이머는, 우리 일반적인, 다룰 수 있지만, 아날로그 타이머를 장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아날로그 타이머를 장착을 할 건데, 아날로그 타이머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여기다 꼽을 때안 맞아. 딱 보니까 여기 핀이 안 맞아. 핀의 수가. 8핀짜리인데, 쟤는 이걸 꽂을 거는 아니었는데, 꽂아볼 때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타이머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회로나 선택 기준이 뭐가 될 것인가. 요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전자 접촉기를 제어하는 거에 쓸 타이머는 이거예요. 제가 그 전에 사놨던 건데, 오토넥스 건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모든 게 마찬가지죠. 모든 전자 부품이나 전기 부품은, 설명서 또는 회로도를 잘 봐야 돼요. 봐야 연결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보면 이건 이제 아날로그 타이머예요. 아날로그 타이머인데 여기도 다양한 타이머가 있어요. 있는 것 중에 이제 비교를 하나 하자 그러면 좀 오래된 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가 회로를 보면 어차피 얘는 오토닉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한영덕스에서 나온 건데 여기 회로를 보면 접점이 이거 같은 경우는 2번과 7번에다가 이제 100에서 240볼트를 전기를 인가하게 되면 이제 동작을 한다는 건데, 사용 전압이죠? 입력 전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110볼트와 220볼트 겸용이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일반적인 방법의 타이머인데, 일반적인 형태의 타이머인데, 1번과 3번이 순시 접점이라 그래요. 순시 접점. 여기에 2번과 7번에 전기를 넣었을 때 바로 붙어서 A 접점으로 쓸수 있는 타이머의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 A 접점으로 붙어 있는 그런 접점이 있고 여기 뭐 8번, 5번, 6번이 한시 접점이라 그래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순시 접점 하나, 한시 접점 하나 이렇게 A 접점과 B 접점이 순시 접점에는 A 접점 하나밖에 없지만 한시 접점에는 A 접점과 B 접점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순시 접점이 없어요. 순시 접점이 없고 그냥 한시 접점만 하나 두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같은 좀 요즘은 이런 타이머가 이제 안 나오지만 이런 타이머를 보면 AT8N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모드라는 것도 있고 모드가 A 모드로 돼 있어요. 지금 A 모드로 돼 있고 왼쪽에 또 이렇게 레인지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틀수 있는 뭐 이렇게 있는데 걔를 돌리게 되면 지금 뭐 분으로 돼 있지만 여기 분으로 돼 있지만 시간 또초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걸로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고정돼 있는 거죠. 뭐 설정된 시간을 고정할 수밖에 30초에는 30초 쓸수 있는 타이머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타이머라 그러죠. 일반적인 아날로그 타이머 요거는 조금 다른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AT11E라 그래서 요건 좀 다른 또 모드하고 이런 것도 다를 수도 있고 핀의 숫자도 다르고 이거 같은 경우는 8핀짜리예요. 8핀짜리인데 얘는 11핀짜리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리셋이라던가 뭐 스타트 이런 버튼 이어서 쓸수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거는 이제 AC라 그러죠. AC 교류로 동작되는 타이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뭐 없는 거에서 나오긴 한데 이것도 8핀짜리예요. 8핀짜리고 입력 전압이 이것도 110에서 240볼트짜리네요. 240볼트짜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이거와 똑같이 순시 접점은 없고 한시 접점만 있어요. 근데 이게 자 돌려보면 아주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트윈 타이머예요. 트윈 타이머. 이거 같은 경우는 트윈 타이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트윈 타이머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우리 뭐 트윈 타이머 여기 써 있네요. 트윈 타이머 써 있으면서 이런 형태이고, 저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회로를 보게 되면은 순시 접점 한시 접점만 있네요. 순시는 아예 없고 한시 접점만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시 접점이긴 한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회로를 구성하고 뭔가 동작을 시키려고 그러면 아주 다양한 것들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거를 만들면서 이쪽에 있는 걸 이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여기는 마그네트를 장착을 하고 전자 접촉기를 장착하고 우리가 보조 접점을 이렇게 두 개를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써서 일부러 하나 장착을 한 거죠. 원래 한 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를 장착을 했어요. 그런데 타이머에 있는 이 한시 접점을 이용하게 되면 그 보조 접점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자기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를 잘 선정을 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좋은 기능의 그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아날로그 타이머는 접점이 몇개 없어요. 그죠? 접점이 뭐 이렇게 A 접점 하나, B 접점 하나, 아니면 순시 접점에 A 접점 하나, 이렇게 뭐, 많은 수의 접점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회로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타이밍 딜레이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타이밍 딜레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타이밍, 여기는 또 이렇게 이름으로 보면 원래 타이밍 딜레이라고 하는데, 여기 미니 타이머라고 돼요. 미니 타이머라고도 쓰여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실제 이걸 뜯어보면 요런 딜레이가 하나 들어있어요. 속에 딜레이가 들어있다가 우리 B 접점으로 있다가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A 접점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미니 타이머 아니면 타이밍 딜레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접점이 좀 많아요. 접점이 4개의 조로 돼 있어요. 14핀짜리는 4개의 조로 돼 있고, 이거 같은 것도 8핀짜리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건 8핀짜리네요. 8핀짜리는 두 개의 조가 또 나눠져 있겠죠. 이렇게 접점이. 그래서 다양한 것, 이거 같은 경우는 접점이 많지 않아서 좀 회로를 구성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게 아니라 개수가 좀 있는 타이밍 딜레이를 쓰게 된다고. 타이밍 딜레이 쓰게 된다면 회로를 구성할 때좀 편리할 수 있겠죠. 단지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고정돼 있다. 쓸수 있는 그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몇 초짜리, 이거 저희 같은 경우는 3분짜리도 있는, 이게 3분짜리인데요. 3분짜리고 요거 뭐 5초짜리도 있고, 그죠? 요것도 5초짜리.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는 게 조금 불편한 점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점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접점을 4개를 쓸수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오래된 건데, 타이밍 딜레이 그러면 써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번과 5번과 9번, 이거는 쓸 수가 없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3개의 조로 있는 접점만 쓰지, 1번, 5번, 9번은 쓸수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사용할, 이런 타이머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타이머도 있고, 이거는 저 디지털 타이머예요. 디지털 타이머, FS42라는 그것인데, 이것도 보면 그냥 이거는 아까 그랬죠?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220볼트 정도로 사용한다. 110에서 220도 사용하는데, 이거는 DC24볼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DC24볼트를 사용을 하며 12볼트에서 24볼트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접점이 한시 접점만 있네요. 한시 접점만 있고, 1번과 3번과 4번은 우리 리셋이라든가 다른 기능으로 쓸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DC24V용이다. 저기 디지털인데,
단지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이거 보면 이거는 이제 타이머와 우리 카운터죠. 카운터를 그 겸용으로 쓸수 있는 선택적으로 타이머로 사용할 것이다. 어떤 경우는 카운터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타이머로 쓴다던가 카운터로 쓸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타이머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같은 경우 옴론에서 나온 타이머인데 이것도 핀이 좀 많이 있는 타이머고 타이머도 작은 게 있고 좀큰게 있어요. 요즘은 좀 작은 걸로 많이 나오지만 크고 작은 거 한영 넉스에서 나온 건데 회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날로그 타이머가 있다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회로는 간단하게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머의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본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설정된 시간 동안 마그네트 전자 접촉기가 동작하고 꺼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제 주 회로와 뭐 보조 회로 이렇게 나눠 있지만 저는 보조 회로만 일단 그릴게요.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야겠죠. 푸시 버튼 1과 2, 온과 오프를 한 다음에 여기에 설정된 시간 동안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한시 접점에 B 접점을 놓고 MC에 보조 접점을 써서 MC에 보조 접점을 써서 자기유지를 하면 됩니다. T1 이때 나는 이거와 같이 마그네트와 같이 전자접촉기와 같이 T1 그러면서 타이머를 하나 설정을 하는 거죠. 요거는 PB1 PB2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자접촉기에 보조 접점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전지 여기 잠깐 보면 이제 보조 접점이 이거 같은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 접점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보조 접점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또또뭐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죠. 타이머에 한시 접점이 있다. 한시 접점과 순시 접점이 또 하나 있다. 순시 접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PB1 누르고 PB2 B 접점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해볼까요? MC 놓고 이때 타이머도 동작을 해야겠죠. T1에 타이머를 동작하고 이렇게 요것도 T1에 순시 접점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타이머가 동작을 하겠죠. 동작을 하고 그때 우리 순시 접점이 바로 붙어서 자기 유지를 시키는 거죠. 자기 유지를 시켰다가 설정된 시간 이후에는 이 한시 접점, B 접점이 A 접점으로 바뀌니까 리셋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 마그네트에 보조 접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접점이 없습니다. 우리 주접점만 있고 보조접점이 양쪽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보조접점을 쓸수 없으니까 그쵸? 타이머 속에 있는 순시접점을 쓰면 됩니다. 그 순시접점은 여기 보면 1번과 3번으로 되어 있는 순시접점을 써서 자기 유지를 시키고 설정된 시간 이후에 리셋이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기적인 회로는 꾸며봐야 될지 그건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회로 가지고 구성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더 올릴게요. 제가 이걸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스위치하고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상에 볼 때 이 정도의 것은 회로가 가능하죠. 왜? 접점이 한시 접점, 순시 접점이라서 여기 있으니까, 여기 두 개 정도 있으니까, 하나씩 있으니까 가능한데, 회로상으로 볼 때 좀 복잡한 회로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 접점을 몇 개씩 이용할 때가 있어요. 접점을 이렇게 해서 회로를 그리다 보면, 회로를 구성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할게요. 그냥 x1에 자 x1 이렇게 하면 하나의 접점이 또 필요하죠. 어떤 접점? 우리가 하는 한시접점, 한시접점이 좀 필요해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x1에서 램프를 켜야 되는 거죠. 램프를 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쪽의 동작을 또 도와줘야 되는 거죠. 보조로 보면 다른 쪽에 뭐 타이머를 써서 뭐 동작을 시킨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 몇 개의 접점이 좀 필요해요. 접점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아날로그 타이머 이런 타입보다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타이밍 딜레이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접점이 많은 타이밍 딜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것을 찾아서 타이머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 회로도 한번 구성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날로그 타이머의 종류와 사용 목적,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긴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1, 2번 회로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구성을 해보고 동작을 시켜보면, 여기는 보조접점을 이용하는 거죠. MC의 보조접점을 이용하는 거. 동작 잘 됩니다. 동작 잘 되고, 두 번째 거, 보조접점 말고 타이머의 순시접점을 이용하는 거죠. 타이머의 순시접점을 이용하는 것도 2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같은 타이머예요. 똑같은 타이머로 썼습니다. 똑같은 타이머로 쓰고 한쪽은 순시접점, 한쪽은 마그네트 보조접점을 썼습니다. 그래서 타이머에 따라, 아니면 그죠, 전자접촉기가 보조접점이 없는 경우에는 타이머의 내부에 들어있는 순시접점을 이용해서 자기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살짝 부여 한번 해보자. 그러면 타이머에, 타이머를 한번 써볼까요? 옛날 타이머라 지금 안 나올 텐데, hy-t38인가? 38, 다시 또 뭐라고 써있네. 1분짜리 같아. 1분이다. 이렇게. 30초짜리네요. 30초짜리. 자, 요거에 이제 번호를 한번 부여하자 그러면, 자, 이렇게 부여를 할게요. 타이머에 이제 그 회로를 보고 이제 부여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2번, 7번, 그죠? 요거가 이제 그 5번, B접점이니까 5번, 요거 8번, 여기에 1번, 3번, 이렇게 부여를 한 거죠. 여기도 보면 똑같죠, 뭐. 2번, 7번, 그죠? 5번, 8번. 이렇게 이용해서 회로를 한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날로그 타이머의 다양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 또 종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